내가 지금 오토방 녹화하면서요. 그 전에 199,978명. 그러니까 22명이 진짜? 모자랐어. 근데 오토방 녹화를 하고 딱 나갔는데 20만 21명. 20만 됐어. 아, 축하합니다. 예. 수빈이가 20만이 된 그 기념으로 제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준혜 수빈이 또 대상이자 또 그렇지. 20만 아이고. 우리 수기 누나 대상도 너무 축하하고 또 유튜브로 이 좋은 영향력 끼치길 바랍니다. 우리 수기 누나. 그리고 수기 뒤에는 항상 은희가 있어. 그래, 언니, 언니가 한마디 해줘. 아, 축하합니다. 아, 요새 그 김숙 씨가 유튜브에 노예가 돼가지고 맨날 주차에 노예가 돼서 맨날 이거 하겠네요, 여러분들. 우리 김숙 씨를 더욱더 여러분들이 구려 먹어주세요. 언니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를 더 많이 보여주셔야 김숙 씨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하지? 이제 곧 뭐하지? 진짜 기쁜 거 아니야? 자, 새해 맞이 이제 좀 새 마음 새 뜻으로 하기 위해서 접을까 합니다. 접을까 합니다. 자, 이제 해체하겠습니다. 고생했네. 아이고, 얼었네, 얼었어. 즐거웠어. 즐거웠네. 10분 안에 이걸 접어야 되거든. 10분 고수, 20분 중수, 30분 하수. 30분 넘어가면 캠핑 접어. 하지마. 캠핑 접어. 하지마. 폐기만 할 수 있어, 폐기는. 이거 폐기 아니잖아. 4분 30초. 오! 완벽주의 아닙니까, 김숙이?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아유, 제가 하수하고 만다. 지금 17분이요. 아. 야, 이거 떼자, 노리개. 노리개가 방에서 많이 하네. 난 중수다. 혼자 중수가 되었다.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중수가? 아무튼 여러분, 전 중수입니다. 아이고, 우리 실댁이 여러분들 한해 고생 많으셨어요. 2022년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뭐냐? 뭐 옷도 지금 적재성이 없어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실댁이들아, 작년에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한숨보다는 웃음이지. 올해 많이 웃게 해줄게. 같이 힘내보자. 우리 실대기들 사리분별 잘하는 한 해가 되길.